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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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청자분들 안녕? 나 BJ K! 회사에서 K 보는 거 너무 재밌다. 여기 회사에서 농땡이 쳐요! 이거는 수정. 이거는 수정하고, 이게 방송국에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전체 게시글을 누르고 세상에서 제일 선크림 사는 주소가 여기 있거든. 진짜 개좋아. 좀 사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뭘 이제 망종이야! 아니에요! 강남역 가서 직접 팔자. 아, 이러고 망종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역대급 특급 게스트 와요. 근데 좋은 소식이 한 게 있고 나쁜 소식이 한 게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나쁜 거부터 듣는다고? 자, 일단 나쁜 소식은 오늘 밤에 잘하면 방송을 못할 수도 있어요. 팀장 민심 바꿔, 바로 바꿔볼까요? 아버지 어머니 서울 오셔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랑 화해해야 돼요. 계속 욕해봐. 계속 욕해봐. 미안하다고? 그럼 선크림 사줘. 이제는 좋은 소식 들으실래요? 유튜브에 올라왔다고? 아, 내 유튜브 올라왔다고? 유튜브 보고 온다고? 생방송보다 유튜브가 더 좋냐? 근데 영상이 개새끼는 지금 생방송. 아, 이거 상관없구나. 아, 가지 마라 봐라. 야,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내 유튜브를 보여주면 일단 6,100 뷰를 놓치는 거잖아, 그지? 안 되지. 왜 프레임 끊기는 거 아니야? 목소리의 중요성. 오, 씨발 궁금해. 보고 온다고? 야, 보고 와서 스포하면 뒤진다. 아, 근데 나 다음에 만나면 영상이 펠라고요. 자, 제가 일단 뭘 보여드릴게요. 박서아 검색합니다. 박서아 검색하고 사실은 저희라는 영상을 틀어요. 이 좌표가 있거든요. 자, 박서아 영상에서는 이런데 내 영상 가면 어떠냐. 영상이 니 만남 뒤졌다 진짜. 진짜 뒤졌다 진짜. 니 진짜 뒤졌다. 그 선생님이 내 동생 남자친구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 그래, 내 동생 남자친구 사진 딱 보내고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그랬죠. 누구냐고? 내 동생 남자친구 몰라?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우. 교단 위의 천재 소년. 한국에서도 유명하긴 한데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존나 유명해요. 해외로 공연을 존나 많이 다녀. 얼굴도 진짜 예쁘고 잘생기고. 얼굴 작은 거 봐. 키 나랑 비슷하거든? 근데 비율 저래요. 이게 메이플 비율이라고? 아닌데? 나 비율 개쩌는데? 지금 좀 비율 좋아 보이죠? 왠지 알아요? 발이 안 나오잖아. 근데 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정확히 사진 10만인데? 그 선크림은 괜찮은데 그 통이 불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퀵뷰 플러스 교환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써본 애들 좋다고 난리 난 거 보이죠?